평가 분석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뭐 분발해야 될 사람 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현우 씨 지금 몇 시예요? 지금 몇 시야? 9시 1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9시 1분? 1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? 당신 숨 참으라고 참을 수 있어요? 1분 동안? 1분이면 스쿼트가 몇 세트? 요즘 인턴들은 간절하며. 선희 씨 오늘 왜 늦으셨나요? 아, 네. 제가 이제 인턴 1년 차인데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. 바로 몇 분 남았어요? 1분 남았습니다. 무리와 1분 남았습니다. 이렇게 늦은 적 많으시죠? 마랑TV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저 내리겠습니다. 아, 맞아요. 선생님 내릴게요. 아, 선생님? 아, 내리십시오. 선생님 내리실게요. 내리실게요. 몇 시야? 또 늦어? 진행하시죠. 성진 씨 고민이 있으시다고요? 아, 네. 제가 7년 차 대리거든요. 자리가 제일 멀리 있어서 점심시간에 꼴찌로 먹어요. 점심시간에 밥 일찍 먹고 와서 일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점심시간! 네! 엘리베이터는 만석이고. 많으시죠? 마랑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점심시간! 따뜻한 먹으니까 맛있어요? 처음 먹어봐요. 진영 씨 회사 생활에 고충이 있으시다고요? 네, 제가 여기 회사 3년차 신입인데 저희 회사가 회의하다가 커피 마시는 일이 많아서 제가 주로 사러 가면 그러다 낭패 본 적이 되게 많아요. 진영 씨, 네. 커피 한 잔만 줘봐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전 카라멜 마키아토. 네, 가나요? 콜드브루요. 네. 이런 점 많으시죠? 마랑TV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줄럽 커피? 예! Yeah!
여러분, 더 이상 속고, 굶고, 늦지 마세요. 당신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위해 지금 당장 구독하세요.